예전에 이렇게 개성 있는 짐? 네, 이런 데 하나 빌려서 작업실로 꾸미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내가 남들 것도 꼭 쓰는 사람도 아니고 가끔 일꽃이만 쓰는 사람이 굳이 낭비라고 생각해서 안 했는데 여기 오니까 또 갑자기 작업실을 꾸미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큰일 났다. 이따 미팅했는데 구성 하나도 못했어. 콘서트 연출도 거의 제가 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영상미가 되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내면과 외면의 차이와 그것들을 겪었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심적인 상태를 시각화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아 근데 어제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아,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큰일 나네. 머릿속에 있는 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서촌 아니에요? 제 동생이 여기서 가게 됐습니다. 카페랑 반에 칵테일이나 와인도 파는 브런치도 있어요. 그렇게 말렸는데 말 안 듣더니 와서 파리만 날리고 다시 돌아왔죠. 아 근데 그때 데모할 때라서 서촌에 막혔어요. 몇 개월 동안 동생 집에 안 들어오고 창고에서 자고. 우리 엄마는 내 동생 별로 걱정 안 하는데 엄마가 막 안타까워서 했었어요. 그때 서촌이 주말에는 되게 좀 나름 핫했어요. 근데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지. 많이 경험을 했어요. 동생이 여기 있지요. 여기 원래 옆에 분식집 있었는데 없었다. 어, 아 있다. 남부분식. 어, 있네. 여기 오락실 원래 있어. 어. 자주 왔었어요. 맨날 동생 혼자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녁 한 6시쯤 작업하고 갖고 와서 동생 끝나면 태우고 같이 살았으니까 동생은 그 마음을 알란가 몰라. 진짜 할 게 없어서 왔던 건 아닌데 동생 혼자 있을 거야. 여기가 이분이 살았던 곳이래요. 어릴 때부터. 전 사실 이 작가분 잘 몰랐거든요.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저도. 아민용님께서 서촌 오빠 여기 오셨는데? 아마 책을 살면서 한 권도 읽어보지 않았을 수도 있는 분이에요. 왜 왔을까? 생뚱맞다. 나보다 생뚱맞은데. 읽어보는 거 어떠세요? 알죠 그거. 네. 뭐 낭독하는 거. 개 민망하고 개 최악. 근데 그거 그냥... 진짜 최악일 거야. 사람들이 아, 어, 씨, 저 왜 저래? 네. 나는 불현듯이 겨드랑이가 가렵다. 아하,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족이다.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서는 희망과 야심에 말소된 페이지가
딕셔너리 넘어가듯 번뜩였다. 나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어디 한번 이렇게 외쳐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아, 날개 원문 이렇게 어려웠어? 어렵다, 어려워. 이게 날개 원문입니다. 이건 다는 진짜 안 쓰고 레게게 많다. 와, 근데 확실히 우리가 요즘 쓰는 이런 톤이랑 시대가 조금은 다르다 보니까 느낌이 색다르고 너무 좋다. 야, 말도 안 돼. 몇 살이야? 17살? 너네들 슈퍼주니어는 알아? 네, 네. 형 슈퍼주니어 멤버 예성이야. 축구부야, 너네? 네, 네. 아, 진짜? 여기 축구부가 있어? 네. 재밌겠다. 까맣게 다 탔네? 네. 야, 너네 학교 좋은 데 다녀서 좋겠다. 학교요? 어, 학교 너무 멋있잖아. 슈퍼주니어 예성 사랑합니다. 슈퍼주니어 예성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공 어딨지? 아, 나 신발이 운동화가 아니라 이거 신발이 막 벗겨지는 거라서 한번 슛이랑 싸볼까? 진짜 옛날에 농구 많이 했는데 우선 옷이 오늘 농구할지 모르고 우선 감 좀 찾고 뭐가 아니라고. 원래 넣는 거야. 저 초등학생 때 농구했을 때는 파워포드. 키가 지금이랑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근데 중학생 때부터는 거의 가드? 스몰포워드? 농구를 너무 안 했어. 아. 안 들어가네. 이제 거리가 되게 멀어요. 가까이 쏘는 게 아니라 슛! 아유 슛 쏴볼래요? 그럼? 한번 해봐요. 없는데? 가까이 쏘셨잖아요. 이게 좀 거리감도 중요하고 약사리가 불편해서. 아이씨 안 나갔으면 좋겠다. 아, 우선 신발이 점프할 때마다 벗겨져. 점프를 못하니까. 이 제기래. 아, 신발이 더 잘 신고 쓰면 좋. 바꾸시, 아, 65. 어, 공이 미끄러워. 이게 원래 되게 까끌까끌 올라와서 안 미끄러워져야 되는데 많이 썼던 거라서 이게 다 맨들맨들해요. 그래서 슛 쏠 때마다 미끄러져. 자, 이제 제 장난 안 칠게요. 자, 이제 10개 싸서 네. 7개 이상 넣는 거. 리바운드만 한번 해줘요. 아씨. 아, 자꾸 욕을 하네. 아, 다시 처음부터 다시 10개.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아씨, 옷도 불편해서. 하나 실패. 하나 실패. 됐다. 아!
큰일 났다. 실패할 것 같아. 벌써 3개 실패했죠? 벌써 3개 실패. 다 넣어야 돼? 끝! 끝! 농구 그림은 많이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아 근데 이게 옷 자체랑 신발이랑 다 뭔가 너무 불편한 상태로 해서. 그런데